오늘 우리는 이거다. 6코스 이거 먹을 것 같아. 6코스 괜찮지? 6,000원이야? 어. 오호. 판다다 판다. 어, 판다. 이거 철밥상 그거 아니야? 맞아. 오늘은 서면에 있는 홍유단이래 식사하러 왔어요. 오늘 뭐 할까 코스요인데 요거 6코스예요. 2인 이상 주문이 가능하고 39,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와, 수타 뽑아러. 이거 기대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중국 요리집에 오면 이런 짜사이가 맛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짜사이가 맛이 없으면 조금 전체적으로 실망을 하더라고. 그래서 짜사이를 한번 먹어볼게요. 짜사이 맛있다. 이게 연태계라는 술이라네요. 도수가 34도예요. 와, 이거 먹고 나면 속에서 불나겠는데 나중에 한번 음식 나오면 먹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런치타임이 따로 있어서 좀 합리적으로 즐길 수 있는 메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게살스프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오, 게살 떠다니는 거 보인다. 와, 게살스프 진짜 속 풀린다. 맛있다. 이게 전복이지? 전복의 와사비인 것 같아. 저, 이건 이름이 뭔가요? 양장뼈. 아, 양장뼈.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천받을까요? 네, 부탁드릴게요. 저희의 취향에 맞춰서 겨자를 넣은 다음에 직접 버무려 주셨는데 확실히 전문가의 손길이 다르더라고요.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 해산물 대박이다. 뭐야? 엄청 맛있는데? 뭐, 나 이때까지 먹어본 양장뼈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와, 대박. 이거 진짜 맛있어. 와, 향이 사과 향이 나나? 이게 무슨 향이지? 엄청 상큼한 향 나. 어, 과일 향이, 상큼한 과일 향이 나. 별로 센지 모르겠는데? 어, 아니다. 온다. 온다, 온다, 여기서 온다. 와, 진짜 좋은데? 딱 넘기면 처음에는 별로 독한지 모르겠었어요. 이렇게 싹 들어가는데 그냥 속이 탄다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안 들어. 중국집에서 저렴한 고랑주를 먹으면 여기 가서 먹게 식도가 탄다는 느낌이 나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과일 그냥 꽃향기 같은 게 엄청 코에서 이렇게 빵 하는데. 오, 맛있다. 야, 나 한 잔만 더 줘. 이 위에 뿌려져 있는 건 고추기름인가요? 네, 고추기름. 아, 오, 이렇게 나오는구나. 어, 이 밑에도 다 기름 같은 거예요? 고추기름인데 이거 소스랑 같이 합쳐서. 아, 이거 둥둥 뜨는군요. 아, 맛있겠다. 양념과 함께 적절히 버무린 다음에 그릇에 하나씩 서빙을 해주셨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고추기름인데 소스랑 같이 버무려서 나오는 거거든요. 오, 향장육. 다섯 가지 향이 난다 해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거짓말 하나도 안 붙이고 내가 이따까지 먹었던 오향 중에서 제일 향이 좋아. 소스가 맛있어. 진짜 홍유단 여기 와가지고 오향전 먹으면 절대 실패할 일은 없다. 제가 맛집 가서 먹는 영상들 보시면 진짜 맛있을 때 리액션을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이건 진짜야. 이것은? 흰색. 아, 네. 더 필요하시면 먹어보자. 맛있겠다. 청상추랑 같이 해서. 엄청 따뜻하고 엄청 바삭하고 소스는 달달하고 매콤한데 새싹이랑 양상추가 입에서 놀아요. 와, 새우가 엄청 커요. 술이 원래 유명한 건가요? 맞아요. 이제 연태그라운드라는 술인데 네. 본인의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어요. 솔직히... 어, 이제 조금씩 빨개지게 느껴진다. 올라온다, 온다. 실내새우가 너무 맛있어서 거의 핥아먹을 수준으로 다 먹었어요. 맛있다. 귀여운 팬더가 맞이해주는 서면 홍유단은 각종 모임과 회식, 가족 행사 등에 적합해 보였습니다. 200평 규모의 홀, 룸, VIP룸 등 다양한 시설이 준비되어 있어 여러가지 모임에 적합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꼬바로우 나눌게요. 네, 소스와 함께 나온 꼬바로우 또한 직원분께서 양념을 촥촥 묻힌 다음에 먹기 좋게 썰어주셨습니다. 야, 이 고기 두툼한 거 봐요, 고기. 누가 뭐래도 중국 요리의 꽃은 탕수육, 탕수육의 형님격인 꼬바로우. 맛있다. 소스가 근데 독특한데? 이 집 꼬바로우는 보니까 고기로 승부하는 것 같아요. 고기 두께가 굉장히 두껍고 먹을 게 많아요. 그리고 먹을 때마다 앞접시를 바꿔주셔서 음식 고유의 맛을 느끼기에 참 좋았습니다. 와, 꽃빵 색깔 이쁘다. 내가 알고 있는 그 꽃빵보다 이렇게 모양이 뭐라 그런 꽃빵이 아니야. 우리가 알고 꽃빵은 이렇게 똘똘똘 말린 친구인데 인생 꽃빵. 네, 그런 거밖에 못 봤는데 되게 이쁘네요. 저한테 식사했으신데 짜장면이랑 짬뽕 볶음 맛있어. 자기야, 그러면 짬뽕이랑 짜장면 한 개씩 할까? 한 개씩 짬뽕이랑 네. 짜장 하나 이렇게 드릴게요. 꽃빵. 이제 뽑는 거 잘하네. 진짜 맛있게 잘 뽑아줬어요. 아삭아삭한 게. 네, 감사합니다. 사이좋게 짜장이랑 짬뽕. 아, 이 짬뽕 국물이 진짜 진해요. 맛있다. 쉐키. 상관없어. 너 잘라 잘라. 이거 자르고 이거 자르고. 아, 괜찮아. 이렇게 먹을 건데. 면 되게 탱글한데? 맛있다.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의 런치 세트부터 다양한 코스 요리, 각종 주류 등 다양한 메뉴가 있고 건물 내 1시간 무료 주차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꼭 서면 홍유단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코스까지 나오네. 깔끔하네.